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는 이 회전데요. 경제보복도 시사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의 답변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였습니다. 이미 관련 당사국의 엄정한 교섭 제기, 즉 외교적으로 항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美日韩三国领导人代为营会晤，在台湾、涉海等问题上对中方进行抹黑攻击，粗暴干涉中国内政，蓄意挑拨中国与周边国家关系，严重违背国际关系基本准则，中方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내정임을 강조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유권 문제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으로 미국을 지목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번 회의로 인해 중국과 한국, 일본의 경제협력 구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필연적으로 한중의 3국 경제 무역 협력에서의 상호 신뢰 약화로 이어지고 중국과 한일 관계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일을 상대로 한 경제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처음 명시함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